안녕하세요. 1월 29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현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오늘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프랑스에 이은 독일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캄보디아와 스리랑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아프리카 첫 번째 의심 환자가 등장했고요.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번 사태가 부디 더 이상의 확대 없이 지나가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관련 기사 볼 텐데요. 지난밤엔 애플, 이베이, 또 스타벅스와 AMD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먼저 눈에 띄는 건 애플의 실적이었는데요. CNBC 기사입니다. 애플은 지난 분기 월가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 $4.55를 훌쩍 넘는 $4.99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918억 달러를 달성해 예상치 885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근 아이폰 판매 부진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던 아이클라우드나 애플케어, 또 애플 TV 플러스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 매출은 예상치 130억 7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12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전에 비해 여전히 17% 성장한 수치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엔 서비스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보다 아이폰 판매 실적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아이폰 매출은 기대치였던 516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559억 7천만 달러로 집계돼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모델 효과에 힘입은 아이폰 매출의 성장으로의 전환 돋보였고요. 총 마진도 기대치였던 38.1%를 소폭 웃도는 38.4%로 집계돼 수익성 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워치와 에어팟 등이 포함된 Other Products 카테고리 매출 역시 기대치 95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100억 달러로 집계돼 기대보다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고요.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월가 전망 624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630억에서 670억 달러로 제시했고요. 마진 가이던스 역시 38에서 39%를 제시해 상단에선 기대치 38.2%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애플이 이전에 제시해왔던 가이던스에 비해 그 상단과 하단의 범위가 좀 넓다는 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지는 대목인데요. 팀쿡 CEO는 이에 대해 현재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내 매장 한 곳을 닫았으며 종업원들의 중국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후실적 발표 이후 전날의 하락을 딛고 반등해 2.83% 상승 마감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로 현지 시각 오후 5시 21분 현재 1.77% 상승 중입니다.